네, 오늘은 카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카드는 보통 그 마술을 할때 이렇게 카드가 왔다 갔다, 바이시클은 좀 너무 많이 미끄럽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래서 카드를 잡는 방법이 중요한데, 뭐 보통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잡아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잡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오른손으로 기술을 쓸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잡습니다.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을 건데, 메카닉 그립이다 해서, 메카닉 그립이다 해서 엄지를 이 축의 고대로 직선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엄지를 이렇게 축 왼쪽 면에 이렇게 축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세 손가락을 여기 놓고요. 검지를 위쪽에 딱 잡아줍니다. 안정적이죠? 떨어지지 않죠? 이렇게 딱. 지금 이제 세웠는데 보통 이렇게 수평으로 잡겠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무슨 컷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유자재로 할수 있겠죠. 안정적이지. 했는데 막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카닉 그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